네, 이번 강좌는 3시, 중급 3년 차의 3시입니다. 100번부터 149번까지 앨리스 인 액션이에요. 이 수업은 3A와 3B에 이어지는 수업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앞전 수업을 받고 이 수업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치는 대로 곧바로 이어서 이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지금 강의 녹화하는 시점이 2019년 12월 18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주일간에 걸쳐서 이 수업을 진행하고 또다시 일주일에 걸쳐서 이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2주에 걸쳐서 이 수업을 진행하는 두 분의 책을 마실 텐데 제가 수업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천천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천천히 꼼꼼히 해서 아마 이 두 권을 마치는데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걸리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elixlang.org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여기 있는 사이트에 보시면은 이렇게 홈 인스톨 가이드 등등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 페이지는 Getting Started 페이지예요. 그래서 Getting Started 가이드 들어오시면 가이드 페이지죠. 그러니까 가이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Introduction부터 해서 Basic Type 쭉쭉쭉 해서 대략 23번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또 Mix and OTP라고 해서 또 다시 1번부터 해서 11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무슨 Supervise and Application, Gen Server, Dynamic Supervise, ETS 등등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매크로 부분이 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또 무엇보다도 여기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샘플로 제공되고 있는 이런 코드들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 이 책에 있는 그러니까 요 여기 앨리스 가이드에 있는 내용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앨리스 인 액션이라는 책을 두 개를 같이 겸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학습할 분량이 좀 많아요. 수시로 여기 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여기 있는 내용들 같이 참조하면서 서로 교차해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강좌 안내입니다. Alice in Action이라는 책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왼쪽에는 이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건 2판이 나와 있는데 재밌는 것은 1판은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1판과 2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1판의 내용입니다. 13장까지 있고 제가 보기에는 1판 내용과 2판 내용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게 같은 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출판사에서는 뭐 1판을 공개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소스 코드는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소스 코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여기 웹사이트는 Manning Publication, Manning.com인데 그냥 구글로 Alex in Action 검색하시면 이 페이지로 연결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본문 내용 참조하시고 그리고 수업은 주로 여기 있는 소스 코드를 보면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 총 13장까지 있습니다. 13장까지 있고 이 책 뭐 다른 책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아마 이 책을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들 실력이 엄청 늘어나 있을 거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공부할 분량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분산 처리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제일 마지막부터 볼까요? 이거는 12장은 분산 처리해서 수백 개의 노드들 로 컴퓨터들로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에 11번은 이 Working with Component 11장입니다. 얘는 이제 웹 부분이에요. 웹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 그런데 웹은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 웹은 별도의 또 책이 있으니까 그 책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고 기본적인 구성을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7장, 8장, 9장, 10장 이 부분들은 8, 9, 10장 이 부분은 주로 폴트 토러런스입니다. 그래서 8장과 9장과 10장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폴트 토러런스에서 어떻게 하면은 장애가 없는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7장도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7장인데 7장은 컨커런트 시스템, 엘릭스의 가장 강한 점이 컨커런트예요. 그래서 동시에 수천 개, 수만 개, 혹은 수백만 개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돌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를 실행할 수가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엘릭스 자체가 빠른 언어는 아닙니다. 절대. 그리고 6장, 5장,
이 부분 6장은 특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엘릭서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 메커니즘, 그러니까 엘릭서라고 하는 언어는 어떤 패턴이 있어요. 프로그래밍 코딩 패턴이 있는데 그 코딩 패턴을 익히면은 나머지들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그 패턴이 어떤 무엇인지 그것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익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대략 한 300페이지가 조금 넘는 분량인데 굉장히 알찬 책이고 한두 번 봐서 될 책이 아니에요. 한번 세 번 정도는 봐야지, 그리고 완전히 익혀도 해야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코딩하는데, 특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팀 주피티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뭐 전자여권이라든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교통제어, 금융 등등의 프로젝트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소스코드들은 이미 엘릭스의 공식 사이트, 엘릭스의 공식 사이트에 있는 코드들을 가져와서 소스코드에 들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검증된 코드라는 거죠. 검증된 코드이니까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다른 프로젝트에 활용하는데도 아무런 그 코드의 안전성을 확신하고 쓸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코드들입니다.